네, 안녕하세요. 본격 시사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뭐 번갈아 가면서 앉는 자리인가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가 못 나와서 다른 분이 또 앉아 계시던데. 다른 분이라고 이렇게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아닌 다른 분이죠. 네. 저는 저고 그분은 그분이니까. 둘이 싸웠어? 아이, 아니,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에이, 뭘 싸워요? 싸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회사 동료끼리 왜 그러세요? 같은 회사라고 거기 직원이 뭐 몇백 명인데요? 그냥 예. 토크는 짧게 예,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 잘 예. 보냈고요. 아... 그런데 설 전에 있었던 희소식을 왜 이제서야 갑자기 대서특필하고 다음에 포탈에나 올라가기 전에 대문짝만 하게 아침에 내 이름이 대문 포탈 다음 포탈 거기 나온 거는 쿨의 김성수 씨 아닙니까? 아니요. 나요. 나도 쿨의 김성수인 줄 알았어. 심지어. 아, 그래요? 그래서 쿨의 김성수가 언제부터 평론가가 됐나 그랬어.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이 혹시나 계실 수 있으니까. 제목을 이따위로 달았더라고요. 곽상도 코로나 확진 거짓 글 쓴 시사평론가 무죄 왜? 어디 거예요? 이게 뭐야.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꼭 뭐 한 줄평만 해주시고 넘어가죠. 네. 네. 거짓글이 아니라 판결문의 핵심은 사실 오인을 해서 쓴 글까지도 그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가 핵심입니다. 검사가 그냥 오바했다 이 얘기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은 뭐 설에 좀 전 같은 거 많이 드셨어요? 막걸리랑? 전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지금 우리 학교는 보면서 좀 딱딱했습니다. 사실 이러면 됩니까? 왜냐면 추석 때는 네. 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잠못 자게 하고 어떤 게요? 추석 때는 오징어 추석 때 오징어 게임 때문에 잠못 자게 하고 설날에 또 지금 우리 학교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잠못 자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K 컨텐츠 왜 명절 때만 공개하는 거야? 긴 시리즈물을 보게 해가지고 네.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냐. 어쨌든 뭐 재밌었으니까. 12부야 12부 또. 그렇죠. 하나당 한 1시간? 1시간? 네. 그렇더라고요. 그거 다 보신 거네요. 바로 스트레이트. 12시간. 이야.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반지의 제왕 1, 2, 3편까지 다 몰아보면 12시간이거든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 학교는 김원식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10대 학교를 배경으로 이제 또 시작이 돼서 스토리가 펼쳐져 나가는 좀비물, 크리처물. 특히나 우리나라 K 크리처, 물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걸로는 킹덤, 스위트홈, 그리고 지우학 네. 세 번째. 그렇죠. 근데 지금 대박을 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91개 나라에서 탑10. 91개 나라에서 다 탑10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6일째 내내 1위를 하고 있는데 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과 차이를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심상치 않다. 뭐 일부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뭐 오징어 게임의 52주 연속을 깨는 거 아니냐. 예, 예. 52일, 53일. 53일 죄송합니다. 52주. 52주면 1년인데. 1년인데. 죄송합니다. 예, 53일. 그렇죠. 예. 53일 1위를 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깰 것 같으세요? 아, 그거는 깨기를 바라죠, 저는. 깨기를 네, 바라. 당연히 바라지. 네. 근데 깨질 못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깰 수도 있겠다. 오. 왜냐면은, 이게 취저라고 하잖아요. 네, 취향 저격. 예. 서구 그, 마니아들의 취저로 아주 그냥 뭐, 그야말로 심장을 꽂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는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우학처럼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드라마가 해외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분도 제가 진짜 그 책을 준비 중인데 네. 핵심이 뭐냐면 한국의 어떤 문제가 전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가 됐다는 사실 하나. 네.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보편적인 문제를 한국적인 대안으로 극복한다는 거 둘. 거기다가 세 번째가 한국의 문화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신기함 혹은 신비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강력한 매력을 갖다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인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해외에 선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주로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예를 들면 88올림픽까지 올림픽처럼 뭐 못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게 되는 거지. 진정성도 없고. 해외 토픽에 나와. 한 거 돌리니까 해외 토픽에 나와. 어쩜 저렇게 긴 걸 돌릴까. 신기하다, 이런 거. 어. 아, 그런데 사실 네. 우리 인간 사회인데 문제점 없는 사회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감의 폭을 더 넓히는 거죠.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다운 면모나 그런 한국적인 그런 거는 이미 벌써 해외 팬들은 해외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거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진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나 아니면 사회적인 면모나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공감의 폭을 더 넓힌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기생충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한국 사회 그런 치부를 그렇죠. 자꾸만 해가지고 해외 영화제 보여주고 또 상까지 받고 이걸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그 뒤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뭐 크리처물이었던 스위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도 이제 왕따 문제라든지 성폭력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편성이 일단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결 고민은 어떻게 푸느냐?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푸니까 그렇죠.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매력 포인트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요거 지우학을 보고 싶은데 아직 손이 안 갔다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원식 평론가님이 좀 줄거리를 간략하게만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좀비물 중에 뭐 킹돔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은 10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좀비물을 좋아하는 층들은 10대, 20대 초반이에요. 아, 진짜 그렇네요. 취조라니까. 타겟층이. 네, 취조. 물론 네. 이 콘텐츠는 청소년 관련 물건입니다. 근데 다 청소년들 다 봤어요, 벌써. 관람 불가한데 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네. 너 잘못 모르고 계신데 네. 우리 저 평론가님은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그걸 덥석 물은 쟤는 네. 그러니까 영등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말하면 18세 이하는 학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와 함께 본다면 얼마든지 그 18세 이하 물도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보기에는 좀 센 장면들이 꽤 많아요. 저는 우리 아들과 같이 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우학은 10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크리처, 좀비 나타나가지고 막 뭐 물리고 네. 뭐 도망치고 그런 것들, 그런 네. 얘기다. 알겠습니다. 그 10대 중심의 좀비물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네. 10대들이 좀비가 되어서 심지어는 사랑을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10대에서 20대 막 넘어갈 때. 근데, 웜하트? 네? 웜하트? 웜바디스? 웜바디스. 웜바디스. 웜바디스가 이게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고오림에 있는 그 막 좀비가 되는 친구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 일반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좀비가 사람으로 치유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대박났잖아요. 독특한 소재, 그러면서 색다른 해석, 그리고 좀비로 상징되는 세기말적 병증에 대한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주목받았던 작품인데 바로 이 작품이 그런데요.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은 10대인데다가 학교까지 배경이 됐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근대적인 공간을 세 군데를 꼽아라. 그러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첫째가 학교. 학교. 둘째가 군대. 오. 셋째가 검찰입니다. 이 세 군데가 가장 전근대적인 공간이거든요. 네. 이 전근대적인 공간에 좀비가 창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근데 이 전근대적인 공간에서 그 서로가 물고 뜯는 경쟁들이 극심한 것이 일상이야. 그리고 오로지 하나의 가치를 그 이렇게 관철시키기 때문에 그 가치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비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걸 발견해냈다는 게 이 원작 웹툰 작가의 탁월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그룹들이 나타나서 네네.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싸워나가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묘한 쾌감과 또 일종의 게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서 발현되는 캐릭터의 아주 절묘함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한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갖고 온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 이게 딱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중적인 예. 요인으로서 이제 학원물 공간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맞아요. 드리면요. 네. 일단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창 생활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중성을 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개그 콘서트에서 예전에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 학교라는 네.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단전 경험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먹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웹툰에서 공간적 배경이 대부분 웹툰 분석을 해보면 학원 공간이 많아요. 학교 공간이. 이제 이런 측면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공간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두 가지 층위로 나뉘거든요. 자, 학교라는 공간은 원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작동 메커니즘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작품에서도 주로 네. 학교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그런 괴롭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왕따 사건 뭐 이런 근데 것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기를 중심으로 한 학교 명예를 위해서 은폐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좀비 바이러스가 왜 탄생하는지가 밝혀지게 되면서 이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학교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폭력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이 비인간적인 학교 공간에서 나름대로 학교라는 공간의 장점은 연대성이에요. 그렇죠. 학생과 학생 간의 끈끈한 유대, 협력,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뭔가 전 지구적으로 주는 함의점이 학교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낸 거죠. 이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건데 학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잡아낸 거예요. 사회 전체의 좀 압축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사회 전체의 압축판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곳이라면 이런 압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네. 학교는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 고등학교라고 하면 뺑뺑이로 가잖아요. 이 뺑뺑이로 간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학교의 그러니까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성 예. 이런 특성들이 온갖 계층과 온갖 직업과 온갖 특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 가능성들이 그 안에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참 한국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모두 다 세계적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한국을 잘 들여다보면 세계와 관통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마치 무슨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딱 잡으면 그것이 모든 그런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들여다보는 창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공간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학원이었고 그 학원을 좀비물로 이렇게 펼쳐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욕을 먹었겠지만 예. 그렇지만 얼마나 새롭습니까? 보통 외국의 좀비물들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되게 많이 시작했잖아요. 예. 지루하잖아. 근데 학교에서 시작하잖아. 이런 것 자체가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학교라는 그 환경 설정 자체가 굉장히 K 사회 비판적인 그렇죠. 그리고 K 캐릭터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담기에 굉장히 좋은 그릇이었다. 그러면서 또 학교 문제는요.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다. 교육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없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얼마나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집합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학교, 학원, 그리고 10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감정선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더라고요. 10대라는 그 사춘기 소년, 소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선. 요런 것들이 좀비물이랑 잘 엮여서 좀비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친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대처해 나가고 요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정선이 잘 표출된 게 너무 좀 신선하고 흥미롭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자기 명찰을 떼가지고, 아. 상대방한테 주는 것에 대한 의미. 그거 좋았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왜냐하면 저는 교복 네. 자유화 세대거든요, 마지막. 어.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교복은.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세대 차이가. 저는 심지어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아, 이게. 마음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네. 교복 명패를 주면서 하는 것이 사귀자는 의미구나. 사귀자는 뜻으로 나오죠.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비물이지만 사실 그 안에 네. 서로 좋아하고 좋아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10대들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로맨스물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비물과 로맨스물을 결합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감정선이 굉장히 미묘하게 엇갈리죠. 아... 네. 서로 좋아하고 또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엇갈리잖아요. 일종의 사랑의 작대기가 엇갈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 기존의 좀비물과는 좀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100% 공감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10대들의 그 감정선을 쫓아가기에는 아... 그리고 남녀공학도 아니었거든. 너무 세월의 직격탄이 네. 맞았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전하게 이 작품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작품이 롱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감정선 문제에서 좀 느낀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네.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서도 네. 그 부모의 입장보다도 이 학생들의 그 어떤 캐릭터를 쫓아가는 재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계급장 다 뛰고 우리가 학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지 정말 그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볼 때 1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걸 강추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탁월한 점은 또 아까 좀비물이라고 하는 장르와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기가 막히게 접목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만 갖고도 탁월하지만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캐릭터라이징.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징. 아, 한 작품 안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그것도 비슷한 분량으로 예. 엮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가 예.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예. 게 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바이벌의 그 그룹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뭐 일진 그룹. 그렇죠. 그리고 어디는 뭐 2학년 5반. 양궁하는 스포츠. 양궁 스포츠. 그 체육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걸 보면서 그 캐릭터마다 학교에는 꼭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탁월하죠. 개그하는 친구들 있고 예. 이기적인 친구들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요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징 잘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원작 작가도 그렇고 원작 작품을 보면 진짜 더 그 캐릭터의 생생함에 더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원작 작품들은 살아남은 그런 팀들, 그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마치 우리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데 보면은 각 종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족들처럼 뭐... 네. 각자의 무기가 있고, 아... 그리고 각자 그 구성원들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흥미진진함이 웹툰 안에는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점들은 조금 완화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심 갈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완화가 됐지만 네. 근데 여전히 각 그룹 안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겹치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이 정말 우리 학교 내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을 다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칭찬해줘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배우들의 연기가요. 전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이 정도 나이대를 갖고 있는 젊은 배우들이 이렇게 탁월한 연기를 해낸다고 하는 거에 압도적인 그런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저는 진짜 여기 나왔는데 나연이 역할을 했던 우리 유미 씨 같은 경우 그분 어디서 나왔었죠? 그분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고 아 맞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모델분이랑 둘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동룡 영화에서 아~ 박화영이라고 하는 아~ 그 영화에서도 나왔고 그렇구나. 하여튼 문제적 10대로 그냥 살고 계세요 와, 지금 캐릭터. 27살인데 그냥 최근 한 4, 5년은 다 문제적 10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문제도 쉽대 하면 딱 떠오르는데. 어디서 봤나 했는데. 예, 그, 나연의 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나 역을 하고 있는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도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우리가 참 의사들로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예. 아주 180도 다른 그런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고, 남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기가 막힌 연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의 정말 K-드라마, K-영화의 미래가 이 배우들 때문에 정말 밝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캐릭터라이징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은식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많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배우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네임드 배우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 그건 이제 제작 구조하고 연관이 맞아요.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김석수 뭐 평론가님도 있지만은, 기획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할 때, 네. 제작진과 창작자의 의도들 먹히는 게 아니고, 뭐, 창투사를 비롯해가지고, 제작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김의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배우를 써야 된다. 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흥행보증수표다. 근데 흥행보증수표라는 게 이게 사실 뜬금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전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흥행 파워가 있나요?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사전에 재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전폭적으로 캐스팅을 창작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죠.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캐릭터에 맞게 창작자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작품도 좋게 나오는. 자 보세요. 네. 지금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온조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이 배우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배우예요. 벌새라고 하는 영화로 그쵸. 전 세계 40여 개의 영화제를 휩쓴 친구야. 근데 이 친구를 메인 타이틀로 드라마를 찍겠습니다. 지상파로 갖고 가면 무조건 빠꾸. 만약에 영화를 찍겠습니다 하고 갖고 가도 무조건 거의 빠꾸. 왜냐하면 그 층층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다 지읒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면 얘 누구야? 이렇게 조그만 애가 뭐 이거 얘 이뻐? 이러고 나와. 그러면서 까! 기획안을. 그리고 얘 대신, 저기, 전지현을 집어넣으면 어때? 이런, 이딴 얘기를 한다니까? 지리산. 김고은 어때? 김고은 어때, 김고은? 학원물로. 아니, 그거, 김고은 좋지. 네. 근데 학원물을 하겠어? 학원물을 하겠어? 그리고 또, 왜요? 김고은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개런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갑질들을 한다니까? 그게, 자, 일단 창투사 통과했어. 창투사 통과하고 나서, 가가지고, 방송국? 그래, 방송국 통과했어. 네. PPL? PPL도 통과했어. 장벽이 뭐 허들이 그냥 한 몇몇 개가 돼. 어쨌든 그런 제한 없이 정말 포텐셜이 가능하고 정말 능력 있는 배우들을 신인 배우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좋다는 점 아니에요. 넷플릭스의 계약 시스템 그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다고 긍정적으로 느낀 게 원래 아까 그 김고은은 획일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캐릭터가 익숙하면 익숙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이 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그런 것들이 있자 이미지가 대중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새로운 그 캐릭터와 배우들이 나오면 우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이 생긴다. 그럼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구나 이거는 10대 학교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대 학교 공간인데 갑자기 익숙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이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창작자뿐만이 아니고 시청자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뉴페이스라는 거는 그냥 단지 신인이 때문이 아니고 일단 캐릭터에 잘 맞고 또 거기에서 또 좀 신선한 소재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이번에 캐릭터 라이징을 하면서 정말 칭찬에 대해 3박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원작 작가가 캐릭터를 잘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걸 대본으로 옮기면서 이번에 제작을 하고 감독을 했던 그 분들이 그 원작의 캐릭터를 그래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그런 흔적들이 성인 캐릭터에도 잘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원작을 재창조하면서도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네. 그런 그 정신들이 정말 잘 살려놨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작품의 캐릭터가 잘 살아있으니까 배우들이 연기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이 온조 역할을 했던 박시우 씨라든가 뭐 그 남나 역할을 했던 분이 조희연 씨네. 이런 그 사람들이 믿고 맡겨주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습니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현장이 정말 즐거웠을 것이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들이 그려질 만한 그런 배려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뭐 지우학 칭찬으로 일부를 좀 채울 예정인데 채워나갔고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궁금한 게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이랑 지우학이랑 어떤 거를 좀 더 재밌고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둘 다 참 의미 있고 재밌다라고 보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우학 쪽이 조금 더 MZ세대의 사고방식에 가깝다. 그럼 오징어 게임을 선택하시겠다? 예? 오징어 게임을 선택하시겠다? 아니 지우학을 선택을 하는 거죠. MZ세대는 지우학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런 게 더 미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학원의 문제를 통해서 온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할 때 네. 저나 김현식 평론가님만 해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 아마 뭐 그런 걸 거예요. 그 뭐야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거 떠올릴 거라고.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런 스타일로 그려내야지. 네. 아 이게 감동적이야.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실제는 지우학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중적이고 그래야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우학의 가능성들은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식 평론가님은요?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네. 이게 오징어 게임을 넘냐 마냐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미디어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선택부터 하세요. 그래도 저는 지우학을 선택했잖아. 두 분은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요. 진짜 제가 방송을 8개를 하는데 여기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제일 힘듭니다. 지우학은 원래 네.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자 경제처럼 이렇게 딱 밸런스 게임이니까 둘 중에 하나. 아 저는 사실 뭐 미래 지향적으로. 지우학일 것이다 생각이 왜냐하면 좀 구체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너무 보편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속성이 아마 저는 그냥 예측하건데 오징어 게임보다는 전 세계 1위가 올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렇지만은 이건 새로운 고전이 될 거다. 특히 미래 세대한테. 그리고 이건 진짜 시즌 2, 시즌 3.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거 진짜 나올 것 같아. 계속 10대 20대들한테 계속 회자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아마 이런 작품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좀 언급하셨지만 학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좀비물을 만든 것 이거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거기 특히 도서관에서 그 좀비 시리즈 있잖아요. 압권 명장면.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작가나 감독이 도서관에서 많이 살았나 봐. 도서관 막 뛰어가는 장면. 그런 장면들은 도서관 공간을 잘 모르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되게 의외네요. 저는 크리처물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같은 크리처물은 아니지만. 그리고 좀비물이 많이 있었어서 이렇게 호평하실지는 몰랐는데. 예를 들면 좀비물이 대부분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 공간에 이루어진 작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10대들이나 젊은 층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학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의 특징은 아마 미래 세대에서 계속 밟고 넘어가야 되는 통과 의례적인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딱 한마디입니다. 네, 한마디면 한국 공포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전 공포물로 제일 먼저 떴던 게 뭐죠? 한국 공포 여고괴담. 그렇죠. 여고괴담의 그 점핑샷이 예. 나왔던 학교 복도. 예. 그 복도 장면을 창조적으로 바꿔서 나연이의 손을 잡고 좀비를 피하는 선생님으로 구현을 한 예. 이 모습은 그 정말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될 거다. 기가 막히죠. 그 지우학 얘기하면서 이제 좀 좀비물의 새콤함, 학원물의 그 달콤함. 새콤달콤. 귤이죠. 야. 요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네. 귤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대. 자, 손에 들고 계신 거. 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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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드향 좋아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레드향. 좀비처럼 확 뜯어먹고 싶은데. 네. 또 이렇게 고품격. 아니요, 좀비물 보다 보면 네. 이게 목이 말라요.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선택한 거는. 천혜양. 천혜양. 저는 여기는 한라봉. 한라봉. 각자 취향에 맞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맛이. 요거는 좀 달죠? 레드향? 달죠. 레드향. 그리고 수분이 최고. 수분. 육질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그 알갱이들이 커서, 진짜 육즙이. 아니. 소산합니다. 한라봉은 익숙한데, 이 한라봉은 뭔가 또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이 한라봉은, 액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돼. 껍질을 좀 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당도를 높였죠. 진짜 그리고 크다. 와. 이 소리들. 잘 쪼개진다. 천혜향은 진짜 육질이 촘촘하게 꽉 차 있어요. 향도 기가 막히고 너무 맛있죠. 와, 이거 제가 여기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진짜 뻥 아니고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먹으면 이게 또 너무 광고 같은데 저는 광고를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뭐 광고 같은데? 아니 아니요. 진짜 제가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광고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이건 네. 광고예요. 광고는 맛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만감류 진짜 지금은 만감류의 지금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라봉과 이 천혜향이 사실 지금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아, 이때 드셔야 되는 거고 레디향은 이제 시기가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천혜향과 한라봉과 레디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라봉은 5kg에 지금 55,000원 지금 선물용으로 지금 한 17개 정도 들어가 있는 한라봉. 그 다음에 천혜향도 역시 5kg에 55,000원 그리고 레디향은 제일 비쌉니다. 5kg에 65,000원 역시 제 입이 예. 고급이라서 이렇게 더 탐나네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010-6235-4952 010-6235-4952로 문자 예약 주시면 이거 다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싸게 드실 수 있는 이제 노지 한라봉 좀 알이 작은 거 이것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학교는 요 드라마가 왜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 내일 2부에서는 이제 요것도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비판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비판을 좀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장렬하니까 네. 가득합니다. 육즙처럼 과연 네. 육즙처럼 가득하니까 네. 내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